네, 곧바로 진행하는 2부입니다. 아리가 진정했습니다. 1부에 그렇게 소리가 많이 들어갈 줄 몰랐는데, 선풍기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왔네요. 너무 더워서 틀었는데, 다시 찍기엔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려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2부는 우리 조금 침착해진 우리 아리와, 아리 침착, 아리 일로 와봐. 이거 봐봐. 나쁜 놈. 네, 침착해진 아리와 함께 조금 여유 있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아리랑 목욕할 때 그리고 어릴 때가 보고 싶네요라고 구지은님과 아리의 목욕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임현정님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야 그렇게 또힘 빠지면 어떡해. 마치 내가 괴롭힌 것 같잖아. 네가 날 괴롭힌 건데, 응? 자식아. 네,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는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런 이제 댓글들을 보고 아 로마 시대 때왜 콜로세움이 세워졌는지 알겠다. 왜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 안에서 로마 시민들이 글래디에이터들이 그 호랑이에게 찢겨 죽고 막 물려 죽고 하는 것에 즐겼는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제가 확연히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피해 막 이렇게 팔에서 피가 나고 찢기고 이런 장면을 보고 싶은 것이죠.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은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네, 그렇고요. 안혜원님은 뭐 Do you know Psy? 이런 걸 Do you know Psy? 강남 스타일. 예, 아리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지쳤네. 좋아. 넌 이때가 가장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예뻐. 응? 아유, 이뻐. 공통 질문을 너무 훅 지나가 버렸는데, 아무튼 모두 해주신 질문들 너무 감사했고요. 마지막 입양 얘기죠, 입양.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 한번 길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네이놈의 뭐 고양이 입양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때 밤 새벽이었는데도 1분 전 이렇게 해서 입양 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글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좀 늦기 전에 연락을 드려 보고 싶어서 늦은 밤에 이제 실례합니다. 뭐 고양이 입양 글 보고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바로 답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받아온 게 얘입니다, 얘. 일생일대의 실수를. 네, 정말 일사천리로 입양을 해오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쭉 5년 넘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아리를 키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아리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같이 친구 같아요. 그래서 아리의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놔두고 싶고 제 입맛에 따라서 뭐 바꾸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중성화도 끝까지 안 하고 싶었어요. 그 아리의 어떤 모습 자체를 좀 존중해주고 싶어서.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뭐 건강 문제도 있고 집에서 살 때는 좀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1, 2편 너무 길진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이 정도로 아리의 소개를 야, 네가 계속 움직여서 카메라 앵글 이상한 하지만 난 한다. 이렇게 왔다 너에게. 그렇습니다. 힘들어. 이 정도로 아리 소개를 좀 마칠까 하네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들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 내 옷들. 자. 그 아리의 어린 모습을 어릴 때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보여줄까 그리고 또 사진들 있을까 찾아봤는데 있었습니다. 짜짜짜짠. 이게 바로 아리의 어릴 때 모습입니다. 야, 네가 이렇게 귀여울 때가 있었다니까, 아리야. 네가 이렇게 착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천사일 때가 있었어. 물론 지금도 이쁘지만, 어? 이거 봐, 흉폭해 아주. 예, 아무튼 이게 아리의 어릴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에게 의지하며 살던 아리의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네, 이렇게 아름답고, 예. 정말. 왠지 울컥하네요, 또. 그렇습니다. 그 댓글 중에 어떤 분이 뭐 유일하게 알람을 받아보고 있는 동영상이다 이런 글을 봤어요. 만지지 마.
아,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리의 말입니다. 분홍색 발, 핑크 발, 뿅뿅. 아이씨, 진짜.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뭐 대단한 동영상이 아닌데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뭐 제가 이걸로 뭘 이렇게 직업 삼고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걸로 들어오는 뭐 조그마하지만 정말 작습니다. 광고 수입은 모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것이 단순히 이제 아리나 저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아시면 어떻게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실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올라갈지 또 얼마나 자주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혹시나 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너무 감사하게 받겠고요. 그거는 또 저와 아리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반려동물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얘로 돌아가려고 얘 이렇게 이쁘다네 이렇게 이쁘고 착한 아씨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1,2편 너무 길진 않았나 또 그런 걱정이 드네요. 살도 쪘어. 살쪄도 좋아. 괜찮아. 굿.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 될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리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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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사랑해. 아이씨.